계속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계속 밖에서 국도 먹고 나무도 올라가고. 잠초 있어요? 예. 잠초 마피아예요. 뽀뽀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러면 올라오는 우째서 맞는데. 멋진 꽃미남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기수 씨, KCM, 꽃미남 줄리엔강, 원조 꽃미남 서루 제더. 자, 오늘 뭐 이 한국의 탐 크루즈 선우 제덕 씨가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아니 아까 이제 분장실에서 같이 분장을 하는데요. 네. 내가 왜 이렇게 장가를 빨리 가서 이렇게. 미인들을 놔두고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 줄리엔 강 씨. 아,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한국말 잘 못했어요. 네, 맞아요. 요즘 한국말 많이 늘었어요. 요새는 반말 안 해요? 반말? 예. 형, 잘생겼다. 아. 멋있다. 지난번에 와서 미남들의 수다에서 아주 반말로 큰 히트를 치셨어요. 예. 그 장면 보시죠. 오, 그래. 너도 잘생겼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형님, 너도 잘생겼다. 야, 아니 박희 씨가 옆에서 형님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 형님, 잘생겼습니다. 아, 이거거든요. 네. 네. 옆에 있는 형 어때요? 예, 처음 만났어. 아까 인사했는데 네. 한 살 차이 나더라고. 네. 착해요. 27, 28. 네. 중국에서 오신 은동령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은동령 씨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我是来自中国的殷东林。 예. 殷东林. 사실은 대구에서 왔습니다. 사실은 대구에서 왔어요. 구수하지. 예. 대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반 됐어요. 2년 반. 중국에서는 어디에 살았어요? 아, 상해 근처 살았어요. 요즘 네. 참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 요새는 지진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상황이 되게 좀 안 좋아요. 피해자도 한 10만 명 정도 넘고. 그래서 요새 뭐 중국에 대한 편견이나 뭐 좀 안 좋은 그런 감정 잠시 좀 잃어버리고 우리 중국한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을 겪는 만큼 서로가 응원해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좀 많이 격려해주는 예, 그런 예, 서로 응원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새로 오신 은동령 씨와 함께 미녀들의 수다 시작합니다. 맞자마자 공통 분모 토크 이번 주 주제를 공개합니다. 내가 만약 한국에서 엄마가 된다면? 줄리엔가? 내가 만약 한국에서 아빠가 된다면? 아, 사실은 존댓말 가르칠 거예요. 존댓말? 네. 네. 아, 좋은 얘기예요. 사실 어렸을 때 사진들 보면 아, 내가 우리 엄마랑 똑같다, 우리 아빠랑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스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사진을 보고 나중에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어떤 모습이겠다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스터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누굴까요?
도미니크. 도미니크. 자, 도미니크 씨 맞습니까? 예, 삼촌 결혼식이었어요. 그거 5분 후에 울었어요, 계속. 예. 우와! 어, 너무 귀엽다. 어, 귀여워. 자, 그러면 이 사진의 주인공 누굽니까?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 어, 너무 이쁘다. 해보시겠어요, 저 표정? 아. 많이 달라요? 아주 달라요. 아주 달라요. 목소도 이쪽으로 나왔어요. 예, 예. 아, 몇 살 때? 네 살? 네 살? 세 살? 그냥 그날 집에서 계시고 있었어요. 계시고 있었어요. 선물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자, 다음 사진 누굴까요? 보시죠. 캐서린. 캐서린. 저 지금 yeah. 오른쪽 사진에 파란 옷 입고 있는 분이 캐서린이죠? 맞습니다. 엄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엄마랑 똑같잖아요. 그죠? 굉장히 닮았죠? 아, 맞네. 아, 그런. 누굽니까? 손 들어주시죠. 브러니? 예, 어머님 머리 카트했습니다. 진오빠와 같이 놉니다. 브러니, 한국 왔습니다. 조금.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외국인 아이들은 코 조금 한국 사람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따가 크다 또 크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코 조금 예쁩니다. 하지만 할머니 있겠습니다. 너무 오바입니다. 예. 자, 다음 사진 보시죠. 어떡할 거예요? 똑같아. 자, 다음 사진 보시죠. 빨리. 한 살쯤, 두 살. 생각이 안 나요, 전혀.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타라. 타라 머리가? 이끼예요. 응? 이끼 아세요? 이끼. 땅에서 키우는 식물? 이끼. 이끼 머리가 올려놓은 거예요? 있었어요. 다음 사진 보시죠. 귀여워. 너무 이뻐요. 남자. 구자. 자, 이게 누굴까요? 자, 구자씨. 구자씨? 맞아요? 맞아요. 왜 안 닮았어요? 오, 이뻐요. 비앙카. 비앙카. 어, 어렸을 때 엄마가 한복을 입혀줬어요? 네. 뉴욕에서 찍은 거예요? 네. 너무 이뻐요. 아유, 너무나도 귀엽고 예쁘던 예, 그 아이 때의 모습. 예, 자, 그런데 이분들이 엄마가 된다면 어떨까요? 한국에서 엄마가 된다면 자, 먼저 10위부터 보겠습니다. 학원에 보내지 않겠다, 허희령 씨. 자, 학원에 보내지 않겠다. 이거 성적에 정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많이 비싸잖아요. 네. 부모님도 이렇게 학원료 때문에 거의 뭐 10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네. 또 그 서로 아기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부모님도 힘들고